예,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여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멸망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먼저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함락시켰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앞부분을 잠깐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의 모든 관료들이 와서 중간 성문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의 모든 관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 성문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 북쪽 문의 중앙 성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요충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그곳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 관료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함락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 상황,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왕조 500년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길 원했고, 그 왕은 다윗 왕조는 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500년 만에 결국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한 성의 멸망, 한 나라의 몰락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터전, 신앙의 본거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우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맹목적인 신앙의 근거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 안에서 철저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성전을 떠나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죄악을 저질렀고 우상을 섬겼고 탐욕과 음란과 부정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새 우상으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은 밤에 몰래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는 도망갔다.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길로 해서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을 따라 아라바로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70년간 포로된 생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 잡히게 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눈이 뽑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눈이 없었던 시드기야 눈이 뽑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이 너무 커서, 또 이스라엘 군사력이 너무 약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절하게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순간,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심판과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징계와 심판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징계와 심판이 어디서 당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에만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징계와 멸망과 심판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고 그 징계와 심판 앞에서 도망다니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순수하게 항복을 하는 것, 이것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어제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기를 요청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처절하게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 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고난의 시기에, 심판의 시기에, 징계의 시기에,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10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난 속에서 징계를 당한 사람들이 나오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10절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료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어떤 해를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돌봄을 받게 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호대들에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들과 함께 있는 예레미야를 경호대장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은 징계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도 멸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심판이 어떤 징계가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니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않고 내 목숨이 내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벤멜렉이 구원받고 돌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멸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밀러처럼 예레미야처럼 레가베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고 보호하시고 돌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에 이것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원대한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계곡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에벤멜렉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멸망하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의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권력도 사라지고 부귀와 명예도 재물도 모두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코로나의 재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에벤멜레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직 믿으며 신뢰할 때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져가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여,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며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아버지 하나님 멀어 있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이 캄캄한 아버지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고난의 계곡을 지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붙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재앙이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수축되고 영적 신앙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에벤멜레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어떤 권력과 어떤 세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만을 소원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민족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예레미야와 에벳멜렘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급속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전세계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